안녕하세요, 도르시언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취업. 특히 이제 6월 구정도 끝났고, 취업에 관해서 굉장히 조급하시고, 조금 힘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주제가 바로 취업 타로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총네 가지를 가지고 볼 건데요.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총네 개의 번호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2월달로 내가 취업을 할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뭐 신규도 괜찮고, 뭐 경력직 이직도 괜찮고, 그리고 취업 준비생 분들 모두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1번부터 2번, 3번, 4번 끌리는 번호 집중하셔가지고 하나의 번호만 선택을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은 1번 분을 뽑으신 부터 한번 어떻게 취업운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제가 미리 두 가지 종류로 일단은 작은 덱 미니 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 고르신 분 취업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내가 취업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적인 부담감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내가 느꼈을 때 나의 주변 뭐 가족, 친구, 지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취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크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빨리 최대한 원하는 결과,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로 왜 취업을 강하게 원하시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월 구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초순, 중순 말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말일 정도의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내가 지금부터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회사에 지원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기존에 내가 지원을 한곳 중에서 취업을 바라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부터 중순까지 남은 일주일 기간, 중순까지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시면은, 아마 면접 보러 가시는 것도 조금 바쁘실 것 같고, 조금 귀찮은 마음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취업에 관한 소식은 지금 말일 날, 약하지만은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뭐 귀찮다고, 뭐 조금만 미루지 하시면은, 2월달 취업이 어려운 거, 알려드릴 거고, 지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계속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오늘부터 일주일 정도는 지원을 하시고 이제 면접 보러 가시고 이제 2월 말 정도, 2월 말이면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28일까지 있거든요. 마지막에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만 딱 노력을 한번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뽑으신 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힘내세요. 자, 2번 분은 제가 다른 카드, 2번 다시 한번 샤프를 해보겠습니다.
로션을 발랐더니 좀 미끄러졌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 자, 카드는 다 뽑았고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취업이 어려울 줄 몰랐다. 재취업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2월달에도 취업이 과연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함, 의구심, 그리고 일단 이 친구 자체가 지금 취업에 대한 확신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함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번에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주변에 눈치 보시는 상황도 조금 많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친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 이 친구도 말에 취업운이 약하지만 있습니다. 약하지만 들어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취업을 내가 하더라도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라는 거. 약간의 불만은 가지겠다라고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번 친구들도 말에 있고 2번 친구들도 말에 있다라는 거. 하지만은 2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너무 나의 기대치가 높지 않았나 싶고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덜 받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레스가. 2번 친구분도 말에 약하지만은 붙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약간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 마음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약하지만은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3번 분으로 한번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3번 뽑으신 분도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자꾸 하셨을 때 면접까지는 보시는 것 같은데 면접만 보시고 나서 좋은 소식을 못 들으시는 걸로 많이 보여지시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취업운이 없던 거와 비례해서 이번에는 취업운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할 준비도 되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 싶은 분야로 이직을 강하게 원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조금 물러나거나 타협하는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마지막에 좀 미끄러진다, 잘 안 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분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지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는데 자꾸 뭐 물을 먹고 낙방하고 떨어지니까 다른 분야를 한번 지원하면 어떨까? 혹은 전공 외에 내가 전공을 못 살릴 것 같아. 내 경력을 못 살릴 것 같아. 그럼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이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전공 쪽 내가 하고 싶었던 거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내가 면접을 넣은 곳에서 합격 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또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서류를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의 기회도 조금 많아 보이고요. 취업은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말까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뭐 가까운 거리, 뭐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정도까지는 조금 더 넓게 보셔갖고 지원을 하시면 더 좋은 소식이 빨리 오겠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지치지 마세요. 3번 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고지가.
3번 분이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가면 갈수록 더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분들, 이분들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할 노력의 마음도 있으시고, 합격만 하면은. 근데 4번 분들 지금 합격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눈이 높으신 게 아닌가. 나의 스펙이라든가 나의 기준에 비해서 나의 조건들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상향적으로 상황회사를 지원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4번을 가지신 분들 지금 취업운도 조금 없고요. 회사 조금만 낮추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가까운 쪽으로만 지원을 하시면은 조금 멀리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4번 친구들. 그리고 약간 좀 매너리즘에 조금 빠지신 것도 있으시고, 조금 쉬고 싶고 지원을 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슬럼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쳐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근데 돌아오는 결과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2월달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4번 분은 일단 취업운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저희가 1, 2, 3, 4번 번호를 매겨가지고 취업 타로를 한번 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2번, 3번 쪽이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4번 쪽이 조금 낮아 보이는 거. 취업에 관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살짝 살펴봤는데요. 2월달에 모든 분들 취업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으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정말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제 생각이 나시면은 밑에 댓글로 뭐 취업 됐어요 라는 피드백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